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뭐 백신의 시대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mRNA 백신 관련주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네, mRNA. 바이오 시대에서 거를 수 없는 신세대 기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백신으로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mRNA 관련 섹터 자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워낙 기술력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단순 이제 국내에서는 오퍼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일단은 국내에서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일상 이상 끝난 그런 이제 백신들에 대해서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되고 있는데 당연히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일단 삼상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기념비적이긴 하고요. 일단 국내에서 정부의 서포트를 단단히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더나나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다 국내에서 지금 백신 수급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 백신에 대한 먹을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백신이 완벽한 백신이 나와서 한번 접종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걸리지 않는 그런 바호 체계가 갖춰진다면 좋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 두 번 접종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항체가 유효한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6개월에서 많으면 8개월까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꼭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임상 혹은 내후년까지 임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유효한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백신으로만 보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mRNA라는 기술 자체가 현재와 그다음에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 이유는 이렇게 해서 현재와 미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섹터 흐름과 함께 그중에서 가장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비슷합니다. 이제 뭐 차트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밀렸습니다. 고점, 이제 모더나 관련 이슈로 mRNA 섹터가 정말 고점을 갱신을 했다가 지금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한미사이언스부터 보시면은 네. 고점을 한 7월이죠. 가장 모더나 관련 이슈가 핫했을 때 그때 7월에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폭이 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녹십자죠. 녹십자 셀인데 녹십자 셀도 마찬가지로 원래 대장은 녹십자지만 저는 녹십자 셀을 좀 주목하고 네네. 있는 게 이게 CMO까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보시기는 좋은데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급등이 있었던 ST팜도 보시면은 네. ST팜도 mRNA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IR을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IR 통해서 어느 정도 하락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적인 수급과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모멘텀까지 잡히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의 또 대장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네. 진원생명과학이 또 오늘 mRNA 관련 이슈로 해서 이제 고점을 찍고 잠깐 이제 매물대를 좀 소화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아직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녹십자 셀을 주목해 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녹십자 그룹 자체가 워낙 이제 탄탄하기도 하고요. 거기다 mRNA 기술 포함 이제 세포 치료제, 즉 이제 이제 신약 개발도 되고 거기다 이제 CMO 시설까지 갖추는 이제 CDMO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제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이 합병을 해서 이제 CG셀이라는 이제 기업이 나오게 되는데 녹십자에서 이제 뭐 위탁이나 혹은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CMO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즉 유통까지 같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바이오의 핵심은 CMO와 CDO를 같이 할 수 있는 CDMO 기업으로 보셔야 되는 네. 거고요. 국내에서 몇 안 됩니다.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가장 이제 유명한 종목이고 그 뒤를 이어서 녹십자 그룹이 있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세 분출 덜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로는 아무래도 이제 38,500원 정도 라인에서 요 5일선 깨지지 않는 라인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6,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